내일부터 조계종 종정 임기를 시작하는 성파대종사가 항상 청교를 따르고 화목하며 지혜로서 두루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첫 교시를 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불교계가 모금한 산불 복구 지원금 1억 원을 피해가 큰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출신 이철규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BBS 불교 방송이 경북 울진, 강원 대형 산불 보호를 돕기 위해 5시간 라디오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청취자들의 뜨거운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어린이 법회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법회 의식곡이 제작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중국의 이른바 한복 공정에 맞서 우리 한복 입기를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조계종 종정예하로 임기를 시작하게 될 성파대종사가 상효청규 필순화목 보리군생이란 첫 교시를 내렸습니다. 항상 청규를 따르고 화목하며 지혜로서 두루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뜻의 가르침을 대중과 만나는 첫 일정인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봉 성파대종사의 첫 일성은 청규와 화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자는 가르침입니다. 청규라는 것은 질서라, 사회 같은 법이라,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항상 잘 요긴하게 지켜내고 화목해야 된다. 내가 수행을 잘하고 내가 모범답게 해야 남이 본받음이 되니까 잘해라, 그런 뜻이라. 임기 시작 전 첫 공식 일정으로 기자 간담회를 가진 성파대종사는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종일관 소탈함과 은은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특히 조계종 종정 예하에 대한 의전 체계인 종정 예경시를 따로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로사 방장과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은사 월하 대종사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성파 대종사는 평정심이 곧 도라는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평생 지켜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면은 상식이 법이다 이거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정말 잘하는 거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평생 또한 그 교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등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선 일개 산승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면서도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빚어지는 사회 갈등에 대해서는 선심, 즉 선한 마음을 개개인이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선심도 있고 아주 악심도 있는데 어느 마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개개인이 모두 다 자기가 한 걸음 양보하고 좀 더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선한 마음을 사용하도록 하는. 천연 염색과 오칠 등 문화예술의 대가로 평가받는 성파대종사는 향후에도 예술활동을 이어갈지 묻는 질문에 종정 소임과는 무관한 일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민족정신의 보존계승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우리 조계종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은 이때까지도 그래 했듯이 이 한국 정신문화의 주축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대단히 우수하고 앞섰고 또 그 수준도 높고 앞으로도 그것은 조금 더 지체 없이 그 길로 계속 매진할 생각입니다.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월하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26안거를 성만하고 사라져간 전통문화예술과 교육, 포교 수행에 진력해왔으며 앞으로 5년간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불교계를 이끌어나갈 예정입니다. 영축총림 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불교계가 모금한 산불 복구 지원금 1억 원을 피해가 큰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출신 이철규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총괄 보좌역인 이 의원에게 사찰 전통문화 수호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고, 이 의원은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연교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동해 삼척 지역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불교계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십시일반 모은 기금입니다. 원행 스님은 피해 지역에 사찰과 살림이 많다며 사찰 전통 문화 수호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고, 관내 사찰도 많고 또 살림도 많고 뭐 관광자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사찰 전통문화 수호에 많은 관심을 받아주시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총괄 보좌역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불교 유산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보존 보호 책무를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불교 유산은 사실 종단만의 자산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또 갖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원행 스님은 또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불교 관련 공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종단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이전에 대통령들께서는 인수위가 꾸려지면은 우리 종단하고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공약 같은 걸잘 챙길 수 있도록. 이철규 의원은 현재 인수위에 불교계 현안에 정통한 인사들이 합류해 있다며 새 정부가 불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강원 지역 산림 재건과 이재민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우리 동해 시민 또 삼척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 한불교 조계종에서 이렇게 큰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불자님들의 귀한 뜻이 우리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재기에 큰 희망이 될수 있도록 그 뜻을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계가 전달한 지원금은 산불 피해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김연규입니다.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돕는 불교계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덕스님은 어제 회장 본각스님을 대신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산불 피해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이번 동해안 산불로 사찰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대규모 이재민 발생 등으로 국민적 심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스님들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힘드시겠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함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힘내셔서 얼른 삶의 터전이 복구되고 또 옛날처럼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기가 빨리 오도록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계종 16교구 본사 경북 의성 고운사와 서울 강북구 화계사는 전쟁 피해를 겪는 우크라이나에 따뜻한 관심을 전했습니다.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과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차례로 원행 스님을 예방해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에 써달라며 구호기금 1천만 원과 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 1천만 원을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폴란드 발샤바에 있는 국제선언 지부, 발샤바 선언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대표자와 지금 소통을 해서 선언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와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구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산 지역 비구니 스님들의 자비봉사 모임인 화엄회와 인천 지선사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하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경북 울진과 강원도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5시간 라디오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펼친 이번 모금 방송 내내 전국 곳곳에서 청취자들의 뜨거운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근한 목소리로 평일 오전 시간대를 꾸며주는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가 특별 생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전화해서 우리들의 손길이 정말 희망을 만드는 손길이 되고 또 그 희망의 손길을 잡고 이재민들이 굳게 일어서는 그런 그 인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BBS 모금 방송은 어제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마련됐습니다.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인 만큼 모금에 동참하는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이거 수경신님, 스님 오늘은 산불 피해 모금 방송이군요.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그 일상 회복을 기원드리며 동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업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선업을 실천해야 그것이 바로 불자로서의 바른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는 미처 소개하지 못한 문자 메시지가 넘칠 정도로 청취자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모금 접수처인 아름다운 동행은 방송 내내 몰려드는 전화로 분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화 연결이 쉽지 않다는 하소연도 쏟아졌습니다. 8816님, 전화를 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네요. 이전에 발생했던 대형 재난에서도 BBS와 아름다운 동행은 함께 피해 주민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데 기꺼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19년 그 강원도 고성 산불 때에도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이재민들에게 지원했었는데요. 2017년 포항 지진 때 저희 아름다운 동행이 그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주 컨테이너 하우스 20채를 지원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20채요? 네. 아유, 대단하다. 상처받은 이재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방송 진행자의 말 한마디에는 위로와 정성이 듬뿍 담겼습니다. 임시 거처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드려도 내 집보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번 산불로 집과 일터를 잃고 이재민이 된 분들의 사정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나눔이 국가적 재난을 이겨내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어린이 법회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법회 의식곡이 제작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전법 중심 도량 지원 사업 일환으로 어린이 법회 의식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는 기존의 삼귀, 사홍서원 등 법회 의식곡을 수정해 일러스트와 목탁 소리를 더했고 조계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우리말 반야심경도 수록됐습니다. 제작된 어린이 법회 의식곡은 포교원 공식 유튜브에 공개되고 키즈부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포교원 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어린이 법회가 많아지며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대면 법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입법기구 중앙종회가 출가자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립대학을 활용한 청년 예비 출가 제도 도입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 장려특위 위원장 정범스님 등 중앙종회 의원 20명은 오는 28일 개원하는 제224차 중앙종회 임시회 청소년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만 30세 이하 청년을 종단에서 청년 예비 출가자로 지정해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예비 출가자 전형으로 입학하도록 하고 졸업 후 3위 3인이계를 수지할 경우 행자 교육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 예비 출가자가 되려면 대학 입학 전까지 은사를 정해 대학에 제출해야 하며 종립대학원 졸업과 비국의 수지 이후에는 종단이 지정한 종무기관과 군승, 사회복지기관, 사찰 성보박물관 등에서 3년 이상 복무해야 합니다. 중앙종의 총무분과위원회는 이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중국의 이른바 한복공정에 맞서 우리 한복 입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전통 생활습관 한복 입기가 활성화되고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부터 신라의 토우는 물론 자신들의 것이라는 중국축 고대 사서에서도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이미 민족의 기본 복식으로 완성된 한복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지금 복식의 전형으로 확립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이 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의 한복 입기를 민족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할 전통 생활 관습이자 전통 문화유산으로 규정하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한복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생활상이나 관습, 미적 감각 그리고 여러 가치들을 담아왔습니다. 이번에 한복 입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한복이 우리 정체성의 근간이자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복 입기가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민족의 중요한 무형 자산이라는 점이 공인된 것입니다. 지난달 문화재청은 올해 전 세계에 집중 홍보할 우리 대표 문화유산으로 팔만 대장경과 함께 한복을 선정했습니다. 한복이 가장 잘 보존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분이 한복을 제대로 알고 자주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우선 한복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가치들을 심도 있게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또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든든한 한복의 지킴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류 열풍에 한복 홍보를 더하거나 중국의 문화 도발에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처럼 범정부 차원의 실효적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34개 중고등학교와 12개 기관에 그치고 있는 한복 교복이나 근무복 등 생활 속 활성화 방안도 서두를 과제입니다. BBS 뉴스 박성룡입니다. 불교계 공익 미디어 BBS 불교 방송의 발전을 염원하는 보시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덕운사주지 경산스님은 BBS 불교 방송 서울 본사를 방문해 이선재 사장에게 방송 포교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산스님은 방송으로 듣는 부처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속에 사찰도 힘들지만 방송국이 더 힘들 것 같아 마음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금정구 부곡동 덕운사 주지인 경산스님은 지난 2017년에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 발전 기금으로 1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기부하게 됐습니다. BBS 불교방송 경전공부 프로그램을 통해 청취자들의 올바른 신행을 도왔던 용하 스님에게 BBS가 감사패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선재 BBS 사장은 본사 접견실에서 포천 정변지사 주지인 용하 스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용하 스님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BBS 라디오의 새벽을 여는 경전공부 프로그램에서 현우경과 나선비구경, 잡보장경 강의를 펼치며 부처님 법음 홍포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부처님과 그 제자 등의 전생 이야기로 인과응보의 법칙을 밝히는 경전 현우경을 풀이한 용하 스님의 강의는 이번 달부터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에 연재돼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용하 스님은 1973년 은혜사에서 법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와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뒤 조계종 포교국장, 종립은혜사 승가대학원 교무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천태종 창원 원흥사가 의창구청과 함께 사찰 주변에 들어설 공원 부지에 나무를 심으며 더 푸른 창원시를 기원했습니다.
원행사는 주지 월도 스님과 권경만 창원시 의창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창구청 주관으로 제77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의창구청은 창원시 사화공원 조성과 중동 주민쉼터 준공을 앞두고 원흥사 주변 공원 부지에 단풍나무 400주와 벚나무 30주를 원흥사와 함께 식재했습니다. 주지 월도 스님은 원흥사 주변에 공원이 조성돼 좋은 환경에서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더 푸른 창원시가 될 수 있길 바라며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에 훈민정음 수장고가 완공됐습니다. 간송미술관 훈민정음 수장고는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982제곱미터 규모로 국보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 신윤복 하첩, 김홍도 하첩 등을 보관하게 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다음 달 6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인문학 강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개막 예정인 특별전 낭산, 도리청 가는 길을 앞두고 이어지게 될 이번 강연의 주제는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 남산 칠보람의 불교 미술, 신라 약사열의 신앙과 약사열의상 등입니다. 충북 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에게 2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이 대상이며 구비서류를 갖춰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음 달 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3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